자, 저는요 오늘 항아리 부쌈 먹으러 왔어요. 네, 이 항아리 부쌈에서도 이게 뭐 이거 마늘 부쌈 마늘 부쌈 먹으러 왔어요. 이렇게 마늘 부쌈 야 주셔도 돼요 이모. 나 주세요. 이렇게 파김치도 있고요. 네, 매운 고추에다가 이게 된장 거시기도 나오고요. 밥도 시켰어요. 그리고 저희는 지금 세트 메뉴 시켜가지고 쟁반국수까지 같이 나오거든요. 와 쟁반국수 나온다. 예, 바르탕 이렇게 나와요. 이 항아리 부쌈이 맛있어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예, 더운 날씨에 잘 드셔야 우치기 여름나지요. 예? 안 그래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잘들 드시고요. 아니요. 저희 찍는 거예요. 요거 나온 거. 하고 제가 일단은 뭐죠? 국수. 네? 장방국수. 장방국수 한번 비워볼까요, 이거? 어우, 얼음까지 넣어가지고요. 어우, 손이 시려워요, 손이 시려워. 이거 우리 엄마들 하는 거 보면 참 이게 다 손맛이라는데 이거 굳이 이렇게 넌 니가 다 먹어야 돼. 아니 근데 형님 아, 다 먹어 이 새끼야 그냥. 아니 이게 뭐야 됐어 그냥 그렇게 과육을 따는 거 먹어. 그냥 끝난 거예요 이게? 어 그냥 끝난 거예요 이게? 끝난 거예요? 이렇게 그냥 먹으면 된대요. 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야, 항상 더운데요. 네, 더위 조심들 하시고요. 그리고 아 이게 삼각대가 없구나. 내가 삼각대가 없어. 삼각대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종이컵을 치우고 콜라 먹어요? 네 콜라 삼각대가 먹어요. 그렇게 5만원이요 이런 데다가 뭐 큰 거 쌈무 있잖아요. 쌈무 쌈무 하나 없고 부쌈 하나 얹고 넣고 된장에다가 이렇게 해서 다 얹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요 영수님 이렇게 먹어야 이게 진짜 맛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먹어야 될 거예요. 야 아까 해충이 나니까 소금도 따뜻하게 있더라. 깜짝 놀랐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네, 저희 조심하세요. 좀 맛있게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